마음 공부란 무엇이고 끌어당김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누구는 괴로움의 원인을 찾으려 하고, 누구는 끌어당김을 경험하며 알 수 없는 무엇이 존재함을 직감합니다. 이 모든 것 이전에 우선 의식은 무엇인가요? 영성에서 말하는 의식이란 단순한 인간 개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부터 에머슨, 월러스, 요가난다, 그리고 나폴레옹과 초프라, 짐 캐리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존재가 경험한 모든 존재의 근원, 바로 하나의 대영입니다. 가톨릭에선 하느님이라 부르며 종교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나름대로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성에 열려있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포용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단 하나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하나의 영과 다르지 않은 같은 존재라는 것. 그 인식과 더불어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이 물질 세계의 배후는 모두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실체는 에너지가 물질화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 물질화의 주체가 바로 우리가 가지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불교에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등으로 설한 것이며,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능히 저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수준까지 결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나자로를 살려내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고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순간 믿음을 저버린 것처럼 이 현실은 인간에겐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의 각성을 촉구하며 그런 비유를 하신 것이죠. 하지만 과학의 시대가 도래하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있었던 일들은 그 의미가 희미해져 갔으며 비과학적이라는 규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그냥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진작에 사라졌을 테죠. 진실이 아니었다면 그 어떤 억압이나 거부하지 못할 권위가 있었다 해도 과연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올 수 있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과 부처님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분명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자물력이 태동하며 비과학의 영역이라 일방적으로 규정지어졌던 그 진실들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해서는 안 될 그 이중슬리 실험에 모두들 당황했고 기존의 세상에 대한 인식에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 미래의 여러 가능성들을 담고 있는 중첩의 상태이며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며 때로는 하나의 현실로 때로는 무수한 현실로 나뉘어진다는 이론에 대담한 도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어떻게 그 모든 걸 가능케 하는지에 대해선 끝내 알 길이 없습니다. 세스와 람타와 아브라함 등 수많은 영들이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3차원에 갇힌 존재이고 여기에 머문 채로는 우리보다 높은 차원을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1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입체를 인식한다 한들 3차원의 모든 면을 미분해가며 무한수에 가깝게 인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 3차원 입체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모든 면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1차원의 존재는 오직 조각난 부분들을 추론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차원 세상에서 우리보다 고차원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뿐이죠. 때문에 상위 차원에 대한 지극히 단편적, 신비적 체험에 무슨 큰 의미를 두겠습니까? 체험은 그저 체험일 뿐입니다. 한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텅 빈 공간은 비어있으되 비어있지 않으니 바로 무한의 에너지의 장, 제로 포인트 필드, 양자의 장이며 에너지의 상태로 존재하다 우리 의식의 작용을 통해 현실을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디스펜자는 그것을 일컬어 양자 사건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지는 그 주파수로 그것과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와 공명하며 그것을 현실로 물질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며 우린 결국 의식이 이 현실을 어떻게든 조정하고 있으며 이 환경과 인물들을 끌어당기고 있음을 점점 깨달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물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의식적 창조자에 대한 그 과학적 힌트를 찾아가고 있는 여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격인 이중슬릿 실험은 이제는 단순한 전자 수준을 넘어 물질의 최소 단위 분자는 물론 탄소원자 60개의 고분자 플러렌과 원자 108개의 버키볼 그리고 결국 2000개의 원자를 넘고 마침내 2019년 미생물 유기체를 대상으로도 이중슬릿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식의 작용에 따라 에너지와 물질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도 우리는 끝내 진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다의 말처럼 그 진실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죠. 끝내 알 수 없는 그 진실 자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 거기에서 힌트를 얻고 우리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느냐입니다. 그 깨어남을 바탕으로 이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과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모든 삶이 다 의미가 있음을 더 이상 이 현실을 고통으로 가득한 곳이 아닌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곳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끌어당김은 우리가 본래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저 헨젤과 그레텔이 줍는 과자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분명 우리는 그 과자를 향유할 수 있지만 과자는 과자일 뿐입니다. 그것에 집착한다면 집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자각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